안녕하세요. 세바시 청소년스쿨 3기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되게 당황하셨죠? 다짜고짜 나와서 막잘 살고 있냐고 질문하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니면 뭐,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말의 후회도, 외로움도, 뭔가 우울감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먼저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보배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1등, 우등생, 뭐 금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그런 엄친딸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과학고에까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입학해서 본 시험 결과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나요? 네, 되게 고마운 말씀이신데. 여기 엄마가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마 제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모르실 거예요. 네, 보고 충격받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는 총 83명 중에 82등을 했습니다. 저 그때 성적표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맨날 제 뒤에는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심하게 좌절을 해서 막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이러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도망칠 거야. 그렇게 계속 도피를 하다가 곧 저는 저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뭐라도 할줄 아는 듯, 뭐라도 잘하는 듯 발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을 통해 보였어요.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아, 죽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되게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옆에는 커다란 돌벽이 있었고, 여기에는 막몇톤 트럭들, 화물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 길에 민들레가 듬성듬성 피어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억울해져요. 아,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난 이렇게 죽고 싶은데, 막 꽃은 예뻐, 막 쟤는 예뻐. 그래서 그때 꽃한테도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 둘. 하지만 전둘 이상을 세지 못했어요. 아, 제가 설마 숫자를 못 세서 둘 이상 못센 거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나름 과학고인데 숫자 정도는 셀수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집 앞이었습니다. 집에 보니까 딱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상황이? 그막 비장하게 자살 결심하고 나와가지고 막집 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한바탕의 자살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청소년 전문가의 뭐 소아기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청소년의 40%는 불안과 우울의 증세를, 20%는 자기의 멸시를, 7에서 8%는 자살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지금 저한테 보이는 엄마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엄마를 인터뷰해 오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잘 살아온 걸까? 아, 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겠지 하고 얼버무리긴 했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의 굳게 닫은 입술과 엄마의 눈에서 후회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3개월 전에 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엄마는 아빠의 아내로서의 엄마도 아니었고 저와 언니의 엄마로서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제 롤모델이자 원더우먼인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자신으로서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엄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초라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잘 나가서 부럽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희망과는 달라서 서럽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든지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고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어요. 학원, 과외, 뭐 취미활동 올 스탑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꿀같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을 보러 다니고 뭐 동물한테 먹이를 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저만의 소소한 장점들을 써내려고 하기 시작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유쾌하지만 사소한 장점들 있죠. 근데 그런 걸 차례차례 써내려고 하다 보니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극복을 해내게 됩니다. 문득 자신이 초라해진다면 가장 먼저 실컷 펑펑 울어보세요. 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사소한 장점들, 사소하고 유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할 거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꽤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